아니, 나 솔직하게 다 얘기할게. 그 남자, 아니, 그 새끼는 왠지 씨 몸이 좋아서 만나는 거야. 아니, 이거 지금 봐봐. 연락은 안 돼. 만나면 스킨십해.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의 가려운 사랑 고민을 긁어주는 려운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있을 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남자들은 호감이 있을 때 보통 이상형을 물어봐요. 남성분들 좀 공감되시죠? 진짜 관심이 없으면 사실 이상형도 궁금하지가 않아요. 이런 말을 좀 드리면은 몇몇 여성분들은, 아니, 보통의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그 이상형에 부합을 하려고 물어본다 생각하는데, 남자들 다 압니다. 그 이상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물어보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이상형이 뭔지 궁금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리고 다음은 이 남자가 내 습관이나 행동을 좀 따라하는 것 같다. 이거는 뭐 심리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 중에서 곤란할 때 볼에 바람을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대방인 남자가 따라한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는 마음이 있지 않나. 근데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라고 궁금할 때는 반대로 독특한 행동을 해보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끄러운 상황에서 볼을 살짝 터치해 준다든가, 촉촉촉촉촉, 뭐 이런 독특한 행동들을 반복하다 보면 본인한테 관심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오빠 무슨 향수 써요? 좋은 냄새 날것 같아요. 저는 살 냄새. 그리고 다음 세 번째. 이 남자가 나한테 카톡을 유독 길게 한다. 뭔가 세줄 이상 보낸다. 이러면 나한테 관심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와, 벌써 길다. 어제 잘 들어갔어? 많이 취해 보여서 걱정되네. 나도 어제 만취여서 너한테 실수한 거 없나 모르겠어. 너 택시 태우고 나도 택시 잡으려는데. 안 돼요. 아, 이 예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은 무조건 마음이 있겠죠. 마음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뭐다? 투머치 토커다. 일단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남자들을 사귀게 되면은 연애 관계에서 을을 자처할 확률이 높아요. 하수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카톡을 보내는데, 고수들은 사실 카톡을 기다리게 하죠. 여운님은 고수이신가요? 저요? 저는 그냥 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적당히 사랑하고. 근데 보통 저 같은 연애 브런치 작가들도 본인 연애는 잘 못해요. 바보 같죠? 오늘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 있을 때 하는 행동들에서 한번 알아봤는데, 요즘 연락하는 남자가 만날 때는 너무 재밌고 잘해주는데 떨어져 있으면 연락을 잘안 해요. 같이 있을 땐 서로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저번 주까지 연락 잘 되다가 이번 주부터 연락이 없어요. 저번 주에 이번 주 주말에 보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약속을 확정하는 말이 없어서 헷갈립니다. 이 사람은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걸까요? 관심이 있을까, 해봉아?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만났는데요? 주에 두세 번씩은 사적으로 봤어요. 주에 두세 번이면 여러분들 직장인 치고 나쁘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호감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밤 9시 이후가 되면 인스타는 하는데 카톡 답장이 안 와요. 이건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인스타랑 카톡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인스타는 사실 머리 식히는 용도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릴스나 아니면은 뭐 피드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카톡은 본인한테 좀 신경 써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기분이 나빠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없나 이렇게 생각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사귀고 나서도 그게 좀 많이 반복된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 남성분이 일단은 썸인데 스킨십은 좀 어떤가요? 말하기 좀 그런가요? 스킨십 진도가 좀 빠르긴 했어요. 민지 씨 잠깐만 스톱. 해봉아 잠깐만.
사귀지 않는데 스킨십은 하고 안 만날 땐 바로 연락이 끊긴다. 민지 씨, 제가 뭐라고 할것 같아요? 아니, 눈빛을 못 속인다니, 그런, 만날 때 눈에서 꿀이 떨어지겠죠, 민지 씨. 아니, 지금 시청자분들은 다 지금 저랑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 진짜 열받네, 이거. 아니, 민지 씨딱 보면 몰라요? 만날 땐 당연히 잘해야지, 스킨십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지금 나는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요, 민지 씨. 민지 씨가 지금 이 남자를 커버치고 있는 게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연 정말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연애를 할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선택을 할 거라고. 근데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커버칠 거면. 본인도 지금 찜찜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민지 씨? 민지 씨, 이렇게 본인 생각대로만 하면은 이런 힘든 굴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민지 씨, 나 솔직하게 다 얘기해도 돼요? 아니, 나 솔직하게 다 얘기할게. 나 민지 씨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남자, 아니 그 새끼는 민지 씨 몸이 좋아서 만나는 거야. 아니 이거 지금 봐봐. 연락은 안 돼. 만나면 스킨십해. 아니 솔직히 민지 씨도 느끼잖아, 알잖아. 이 남자 아니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의심돼가지고 지금 못 놓는 거 아니에요. 틀려요? 민지 씨, 아니 민지야, 잘 생각해 봐. 미안해, 나 반모할게.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민지야. 정신 차려. 그런 남자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너를 더 사랑해. 너그 남자 번호 지금 지워. 차단해. 나 진짜 더 화나기 전에 차단해. 알겠지? 야, 미안해요. 진짜 미안합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너무하잖아. 갑자기 너무 진지해졌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제 생각은 그 남자랑은 관계를 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끊을 용기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민지 씨 올해 몇 살이죠? 24살. 좋은 나이네요. 후회 없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나이. 솔직히 저는 민지 씨가 그 남자랑 빨리 연애를 끊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올바른 길로만 갈 수가 있겠어요? 불나방처럼 사랑도 해보고 아파보고 그래야 느끼는 것도 있고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죠?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여러분들의 가려운 사랑 고민을 긁어주는 려운입니다.